1432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핸즈코퍼레이션입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은 동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서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을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음. 주로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의 형태로 완성차 제조업체에 제품을 공급함 금형 설계 및 생산 능력과 이케버티 주조기 등 휠 제조 장비의 자체 개발 및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한 휠 생산 플랜트에 대한 자체 설계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휠 산업에서 생산 능력 기준 국내 1위, 글로벌 6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기업 개요 -1972년 3월 설립되어 자동차용 알루미늄 휠의 제조 및 도/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 중에 있음.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OEM 방식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은 연 1550만 개로 국내 1위, 글로벌 6위 규모의 업체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주요 매출처로는 현대차그룹 및 한국GM,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 업체와 스즈키, 닛산, 포드, 피아트, 폭스바겐 등 해외 업체로 휠을 공급하고 있음. 재무-제품의 가격 인상과 국내 및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로 주요 고객사 다변화에 따른 매출 확보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연가율의 하락에도 운반비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폭이 확대되었으며 금융비용 및 관계기업 지분 손실 증가에 따라 순손실 또한 확대. -반도체 차량용 부품 공급 완화와 주요 고객사를 통한 수주 물량의 확보에 따라 양호한 외형 성장이 기대되는 바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이자 비용 부담은 상존. 2023년 2월 22일 기준 장마감 핸즈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은 68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959위입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의 상장 주식수는 2186만 3268주입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72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14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4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81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5배, 890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87번지억 원, -52억 원, -501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1번지억 원, -82억 원, -640억 원입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41번지 55%이고 유보율은 2327.39%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7.68이며 전일 대비해서 41.28-1.6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8.51이며 전일 대비해서 14.91-1.8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의 2023년 2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13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160원보다 2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178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의 종가는 3,135원이며 주가가 핸즈코퍼레이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핸즈코퍼레이션의 종가는 3,135원이며 주가가 핸즈코퍼레이션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핸즈코퍼레이션은 거래량 2200여든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62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5569주, 키움증권에서 483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4601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887주, 유한타증권에서 79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199주, NH투자증권에서 2800신내주,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300 4순 한 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1,746 주, 한국증권에서 1,516 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381 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3,200 순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핸즈 코퍼레이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